네, 안녕하십니까. 송파 종로학원 지구학 강사 이동철입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주요 문항 자 풀이하고 있었죠? 자, 일단 물의 순환, 자, 문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자 지구의 각 권역에서 1년 동안에 이동하는 자 물의 양을 자 단위로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 값이죠. 자, 육지에서는 바다로, 자, 물이 일방향성으로 한다 그랬죠? 하천수나 지하수로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이동합니다. 자, 바다에 있는 물은, 자, 직접 육지로 온다, 못 온다? 네, 못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서는 어떻게 육지로 모자란 물을 보내줄까요? 일단, 증발해서 대기를 통하여 육지로 보내준다 그랬죠? 자, 우리 그 값을, 자, 교재에서는 아마 B로 정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의 순환 풀때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가 자, 물수지 평형입니다. 자, 현재 지구계에서 탄소 수지는 어때요? 탄소는 권역별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권에 탄소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물의 순환에선 포인트가 육지에서의 물의 양, 바다에서의 물의 양, 자, 대기 중의 물의 양이 항상 주고받는 양이 같다. 그래서 물수지 평형을 딱 기본으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문에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처음 볼때 이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물의 양이,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하천수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33.8단위, 그다음에 지하수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A단위, 그죠? 자, 이 둘을 합친 만큼 육지에서 바다로 물을 보내줬으니까, 바다도 어때요? 요만큼의 물을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근데 직접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증발을 통해서, 그렇죠? 대기를 통하여 육지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B의 물이 뭘까요? 자, 요 표현 중요합니다. 해수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되겠죠. 자, 이 물의 양이 결국 어때요? 같아야 물수지 평형을 이룰 테니까, 자, 이 값이 B와 같다. 이렇게 이제 초점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항상 육지 쪽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강수로 받아야 되는 물이 훨씬 많죠. 증발로 나가야 되는 물보다. 자, 따라서 이 B의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서. 자, 이 육지에서의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만큼 육지가 물이 남죠? 그 물을 바다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B의 양은 육지에서의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과 같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문제에서 육지에서 강수량 96단위, 증발량 60단위이므로, 자, 빼면 얼마예요? 네, 36단위. 자, 따라서 우리가 B는 36단위의 물이 이동하였다 알수 있고, 따라서 A를 계산해 보면 얼마죠? 2.2단위의 물이 지하수로 이동해서 받으러 갔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결국 뭐랑도 양이 같을까요? 해수 기준에서 보면, 자, 보세요. 바다에서는 육지로 B만큼의 물을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증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해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해수에서의 증발량과 강수량 차이가 바로 요만큼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빼보면, 해수에서 증발량 320단위, 강수량 얼마예요? 284단위므로 36. 각기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자, 항상 체크해야죠?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뭘까요? 자,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볼게요. A의 양은 2.22이다. 맞죠? 자, 우리가 계산을 통해 2.2인 거알수 있고, B의 양은 육지에서의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와 같다. 맞겠죠? 그리고 이 B를 또는 어떻게 쓸수 있다? 해수에서의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차와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디귿번. 대기는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냐? 자, 우리 한번 디귿번 계산해 볼게요.
자, 대기 기준으로. 자, 이번엔 대기를 딱 기준으로 보세요. 자, 대기로 유입되는 물의 양. 자, 대기로는 어떤 형태로 물이 들어오나요? 수증기 형태로 들어오죠? 결국 증발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기로 유입되는 들어온 양은 결국 증발량이므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양 얼마? 60단위, 그죠? 해수, 바다에서 들어오는 양 얼마? 284단위가 되므로, 자, 더하면, 자, 요만큼이 대기로 유입됐죠? 자, 그럼 계산은 얼마입니까? 아, 요게 아니죠? 320단위네요, 증발. 자, 320단위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380단위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대기에서 육지나 바다로 유출되는 양은 결국 무슨 양이에요? 강수량이죠? 자, 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육지로의 강수 얼마? 자, 96단위. 바다로의 강수 284단위. 자, 더하면 얼마 남습니까? 역시 380단위가 나오므로 대기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다. 그래서 정답은, 자, 기역, 니은, 득일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12번 문제에 좀 별표 좀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탄소의 순환을 딱요 문제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지구 환경에서의 탄소의 순환 과정이 가고, 나는 대기에 분합 변화입니다. 현재까지. 자, 먼저 ABCD 과정을 보기 전에 이각 과정을 하나씩 다 지켜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 탄소의 순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각 권역에서의 탄소의 형태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대기는 뭘로 있죠? 이산화탄소. 자, 식물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어요? 유기물의 형태로 있죠? 동물도요?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탄소 형태가 들어 있겠죠? 자, 바닷속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 있어요?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의 형태로 들어 있겠죠? 자, 석회암. 얘는 주로 이제 탄산칼슘을 말하는 거예요. 탄산염 광물의 형태로 들어있다. 자, 요거를 숙지한 다음에 ABCD의 지구 환경에서 탄소 순환 과정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아, A는 뭐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간다. 예, 광합성이죠. 자, 이게 당연한 건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친구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왜 호흡이냐? 그랬더니 숨쉴때 이산화탄소 들어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CO2가 들어왔지만 이걸 생물권으로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안간 거죠. 핵심은 뭐죠? 탄소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유기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는 누구밖에 없다? 식물입니다. 광합성 생물밖에 없으니까 절대 여기 호흡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호흡은 거꾸로 이쪽입니다. 그죠?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니까 호흡은 오히려 이쪽이다. 자, 그러면 동물도 호흡하겠죠? 그러니까 동물론 들어가면 안 돼요. 동물도 호흡을 할 테니까 이거 호흡. 자, 그럼 여러분, 비는 뭘까요? 식물이 화석연료가 됐다. 대표적인 예가 석탄이 있죠. 자, 이 과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화석화작용, 그죠? 화석화작용. 자, 또는 탄화작용, 이런 게 가능할 거고. 자, 이건 뭘까요? 식물에서 동물로 탄소가 이동한다. 먹는 거죠. 우리 먹으면 돼요. 식물을 먹으면 그 먹었을 때 유기물 형태로 이동되니까 피식, 포식, 이런 게 되겠죠. 잡아먹히거나 먹는 거죠. 자, 동물이 화석연료가 되는 것도 역시 화석화, 탄화작용이라고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자, 이게 자연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거다. 바로 인류가 화석연료를 캐서 대기 중에 CO2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요 작용이 뭐예요, 바로? 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쪽 탄소가 많아졌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 때문에 현재 지금 탄소 수지가 깨졌어요, 유지가 돼요.
네, 탄소들이 깨졌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탄소의 이동량이 대기 중으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 볼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로 들어간다. 이시 가정은 뭐라고 할까요? 네, 용해된 거죠.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의 역과정은 뭘까요? 네, 방출된 거죠. 녹았던 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 맨날 출제되는 게또 뭐가 있어요?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맨날 출제가 됩니다. 자, 대체로 수온이 높아지면 방출이 우세해지죠. 수온이 낮아지면 용해가 우세해진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해수 속에 있는 게 화살표가 일방적이네요. 석회암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D 과정을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침전되었다. 화학적으로 침전되었다. 석회암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역과정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순환 볼수 있고, 석회암이 대기 중에 CO2로 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로 화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수 있겠죠? 자, 땅 속에 녹아있던 석회암들이 탄산형 광물이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같이 용융돼 있다가 화산가스와 함께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따라서, 자, 지구 환경에서 탄소순환. 여러분,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거의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 탄소순환을 여러 자료보다 가장 자료가 좋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과정으로 인해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했다. 여러분, A 과정 뭐죠? 광합성. 자, 그러면 광합성의 결과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한 거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자, 기억법 맞습니다. 자, 니은번 B는 탄소가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이동한 단계냐? 화석 연료는 어때요? 지권에 속하는 거죠, 지권. 생물권, 지권. 따라서 B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맞습니다. 자, 마지막 D번.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과거의 기체의 대기 분화 변화를 보면, 자, 질소의 분화는 거의 유지돼 왔고, 자, 이산화탄소의 분화는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약 20억 년 전후로부터 대기 중에 산소 분화비 두 번째로 높아졌죠, 현재까지.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은 양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였죠? 해수 속에 용해돼서 탄산칼슘으로 침전된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요 CD 과정, C를 거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CO2가 줄었다. 지금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요 과정도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로 갔다가 화석연료로 가거나 동물로 갔다가 화석연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게 양이 많아요? 네, 오른쪽 게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원시 대기에서의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가에서 A와 B에 의한 것이 C와 D에 의한 것보다 크다. 어때요? 네, 잘못된 지문이죠? C와 D에 의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